소포와 대포, 제트펜, 터보펜의 성능이 어떨지 직접 비교 사용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차할 때 가장 힘든 작업이 물기 제거 작업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차장 에어건도 줄이 꼬여 있을 땐 더욱 힘이 들죠. 물기 제거에 사용하는 소형 송풍기, 일명 소포를 많이들 사용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플렉스 송풍기는 배터리를 뺀 베어툴은 18만 5천원, 배터리는 11만원, 총 29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거기다 충전기까지 사야 하니 3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송풍기입니다. 플렉스 송풍기는 바람이 부드럽게 작동되고 속도 조절도 3단계로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이 고정도 되지만 기본 노즐이 고무 재질이긴 한데 물기 제거에는 감성 빼곤 추천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가 긴 노즐이 단점입니다. 헤어드라이기 납작 노즐도 사용했었지만 기본 짧은 원형 플라스틱 노즐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송풍기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강력한 성능의 대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고 송풍기, 허스크바나 송풍기까지 가격도 비싸고 물기 제거에도 효과적인 강력한 성능의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격으로 살 바엔 그냥 드라잉 타월로 물기 제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알리의 토비아 송풍기. 배터리 포함 할인가가 작아도 9만원대고 할인가가 클 땐 57,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고와 허스크바나와 힘과 비교하면 약한 편이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구매했는데 가격 대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피가 큰 게 제겐 걸림돌이었습니다. 가방에도 트렁크에도 부피가 너무 크게 차지하고 바람이 세긴 하지만 전체 차량 물기 제거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아 손이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해본 알리 브러쉬 모터 제트펜입니다. 가격은 베어툴만 보면 2만원도 안하는 저렴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마키다 배터리를 보유한다면 2만원의 터보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가 없다면 마키다 배터리를 조합시 약 15만원으로 배터리와 충전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키다 정품 배터리보다 성능이 좋고 저렴한 알리 TP셀 배터리를 구성한다면 약 10만원에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모터라서 레버를 당기자마자 바로바로 작동되는 게 특징이자 소음이 꽤 시끄럽습니다. 그냥 시끄러운 것보다 고주파음이 들려서 기마개를 쓰시거나 주변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아무도 없을 때 또는 실내 게러지에서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베어툴 가격은 가장 저렴하고 소포의 3배, 토비아 대포보다는 1.5배 높은 출력이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미니멀한 소형 제트펜도 짧게나마 사용했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차량 내부에 두고 사용하면 좋을 제품이고, 아래쪽 랜턴도 있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캠핑용, 생활용 제트펜인 것 같았습니다. 틈새 물기 제거에는 괜찮았고, 실내 버튼을 브러쉬로 세정한 뒤 남아있는 케미컬의 거품을 걷어내기가 좋은 작고 효율적인 미니 제트펜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작동이 안됩니다. 벌써 끝났네? 중카 터보펜입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제품으로 브로시리스 모터를 사용한 제트펜입니다. 가격은 베어툴만 132,000원이고 중국산 배터리 7.5A 배터리와 충전기를 74,500원에 추가 옵션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총 207,000원에 베어툴, 배터리, 충전기를 함께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마키다 배터리와 동일한 모양이라 마키다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베어툴만 구매할 때 옵션으로 보유 중인 배터리로 선택 후 구매하면 8가지 배터리 브랜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게 장점입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제트펜의 강력함에 고장이 나거나 다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도 사용 시에 주의 문구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유 중인 배터리가 없을 시에 전체 세트 구성에 필요한 가격을 비교해보면 가장 저렴한 제품은 토비아 대포였습니다. 비교 제품 중 부피도 제일 크고 가격도 제일 저렴한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러쉬 모터 제트펜, 중카 터보펜, 플렉스 소포 순이었습니다. 만약 마키다 소포로 구성한다면 21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플렉스보다는 9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마키다 소포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을 선택할 경우 디자인과 감성도 충족되면 좋겠지만, 배터리 호환 제품들이 마키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 마키다 배터리 구성으로 시작하는 게 현재로선 다양한 베어툴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렉스, 루페스 등 다양한 배터리를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제품들로 구성하다 보면 배터리와 충전기가 브랜드별로 정말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게를 비교해보면 제트펜 미니가 가장 가볍고 부피도 작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 바람은 꽤 좋은 편이지만 세차 시 물기 제거에는 틈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전체 차량 물기 제거에는 부족한 편이고 최대 출력으로 10분 정도 연속으로 틈새 물기를 제거하다 보면 발열로 인해 꺼지는 현상이 생겨 바람 세기와 시간 조절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중카 터보펜, 브러쉬 모터 터보펜. 가장 무거운 게 역시나 큰 부피의 토비아 송풍기입니다. 가볍고 작은데 바람 세기도 강력해 물기 제거를 무선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제트펜 선택이 중요하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이유입니다.
추력은 저울에다가 바람을 불어 저울을 밀어내는 추진력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측정해보면 중가 터보팬이 비교 제품 중 2배 이상 높은 추력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선풍기 중에서 가장 손이 자주 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높은 추력을 보여주는 브러쉬 모터 Z펜입니다. 플렉스 소포보다 2배 이상 높고 토비아 소포보다 1.5배 높은 추력을 보여줍니다. 소음은 수치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로만 본다면 가장 높은 추력을 보여준 중카 터보팬이 소음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소음은 브러쉬 모터 Z펜이 높은 고주파음과 같이 귀에 거슬리고 오래 들으면 피로해지는 소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토비아 대포와 중카 터보팬인데 토비아 대포는 야생의 소음인 반면 중카 터보팬은 결이 정돈된 느낌의 소음입니다. 두 가지 다 옆 사람에게 불편한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사용 시 주변 환경에 따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기 제거 기능으로만 본다면 중카 터보팬이 가장 좋았으며 브러쉬 모터, 제트펜, 토비아 대포, 플렉스 소포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풍기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점수를 매겨보면 토비아 대포와 브러쉬 모터 Z펜이 높은 점수를 줄 것 같고 중가 터보팬과 플렉스 선풍기는 배터리 구성이 없이 세트를 구매한다는 조건에선 가격 점수는 중간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배터리와 조작성, 휴대성, 활용성을 본 사용감 점수로는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소음도 어느 정도 참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중가 터보팬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펜의 구매 팁과 사용 시 단점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배터리는 가장 호환성이 높은 마키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게 추후 무선 제품 구매 시 호환되는 제품들이 많아 다양한 무선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의 Z펜일 경우 최대 풍량으로 최소 5분, 최대 10분 정도 연속 사용 시 뜨거운 배터리 부분 발열과 모터 회전이 초기보다 느려져 약한 바람으로 물기 제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흡입하는 후면 망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 파손 및 파편이 튀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긴 머리는 꼭 묶은 뒤 사용해야 하며 후드티에 모자 끈은 빼버리고 입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방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방전되기 전 사용 중단하는 걸 추천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땐 배터리를 분리 보관해야 실수로 전원이 켜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 혹시나 제품 문제와 배터리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Z펜을 입문하게 된 제품과 기존에 사용하던 선풍기와 비교했을 때 제대로 Z펜을 느끼고 싶으신다면 중카 터보팬을 추천하고요. 추력은 월등히 중카 터보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이즈의 한계로 이고 선풍기나 허스크바나 빅보이 유선 선풍기와 비교 시엔 전체 드라잉 시 자잘한 물기들을 날리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펀치력이 있는 바람 세기로 중형차 한 대는 틈새와 전체 차량 물기 제거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사이즈와 가격에 비해 높은 추력을 보여준 브러쉬 모터 Z펜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Z펜의 맛만 보고 싶다면 브러쉬 모터 터보팬. 이 제품보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토비아나 플렉스 소포보다 훨씬 높은 바람 세기로 물기 제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모터 Z펜이 사이즈 대비 추력도 좋고 금형으로 찍어 만든 플라스틱 재질이라 단단한 만듦새도 좋고 마키다 배터리를 사용하여 배터리 호환성도 좋아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 큰 부피에 가을 낙엽 제거, 겨울철 눈 제거에 활용한다면 토비아 선풍기를 추천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주 크지만 큰 부피 대비 물기 제거 용도로 사용 시 드라마틱하지 않은 효율성에 토비아 대포는 나눔을 할 예정이고 홀로 사용하는 규격이라 어디 활용할 것도 없고 비싼 가격에 낮은 성능이라서 플렉스 소포는 이제 보내줘야 할 때인가 봅니다. 최근 18V에서 24V로 상향되어 판매하는 소형 선풍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18V 선풍기는 세차 시에 크게 효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Z펜 코리아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미니 Z펜이 틈새용과 다양한 활용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유성 선풍기, 이고 선풍기, 허스크바다 제품과 비교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과 작은 사이즈, 강한 바람 세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람 세기가 조금 더 강력해지고 배터리와 제품 사용 시 안정성이 보완되어 점차 발전한다면 세차 후 물기 제거 용도로 무지막지한 크기의 대포를 대신할 수 있는 Z펜과 터보팬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Z펜과 터보팬을 처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Z펜, 터보팬, 종결편도 제작해볼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